Hello, this is Lang Sue. Nice to meet you again. 자, 오늘은 그 다음 질문 들어보시겠습니다. Could you tell me about the most memorable camping trip? Why was it so special? When did you go? Who did you go with? Please describe the trip from start to end. 많이 빠르셨죠? Okay, 한 번 더 들어보세요. Could you tell me about the most memorable camping trip? Why was it so special? When did you go? Who did you go with? Please describe the trip from start to end. 네, 키워드, the most memorable camping trip. 가장 기억에 남는 캠핑 여행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Could you tell me about the most memorable camping trip? Why was it so special? When did you go? And who did you go with? Please describe the trip from start to end. 네. 자, 해석은 다 자막으로 넣었습니다. 영어는 뭘 좋아한다고요? 예, 두 가지씩 좋아하죠? 예, 그럼 답변입니다. 자, 우선 제가 계속 밀고 있는 것, 질문 듣고 답안을 생각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때 먼저 던져놓고 생각하실 때 좋은가. 예, 카페에도, 예, 이걸 쓰셨던데요. 많이 웃었습니다. 언제나, It's a very interesting question. 너무 재밌는 질문이다. It's a very interesting question. It's a very interesting question. 정말 재밌는 질문이다. 라고 얘기해 놓고 잠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기억에 남는 여행은 언제였는지, 기억에 남는 쇼핑은 무엇이었는지, 기억에 남는 영화는 무엇이었는지, 예, 콤보 세 번째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겠죠. 예, 우선은 두 가지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떻게 했는데 연예인을 만났다. 예, 뭐 브래드 핏 만났다고 해도 되고, 예, 뭐 레이디 가가 만났다고 해도 되고, 조금 거짓말을 해도, 예, 진실 게임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나 마음을 먹고 들어가시거나, 오늘은 저는, 예, 첫사랑을 만났다. 예, 그 사람이 지금 내 와이프다, 남편이다 라고 약간 거짓말을, 예, 하는 걸 할 거예요. 그러면, 자, It's a very interesting question. 예,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군요. 예, 라고 한 다음에 스토리라인입니다. 자, 영어는 뭘 좋아한다고요? 예, 두 가지씩. 자,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뭐뭐입니다. 라고요. 제일 처음에 쳐주셔야 돼요. 예, 질문이, 예, Could you tell me about the most memorable camping trip? 예, the most memorable camping trip을 잡아두셔야 돼요. The most memorable camping trip was 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캠핑 여행은, 예, 그 다음 어떻게 풀까요? 예, 우선은 When I was 20, 제가 20살 때였어요 라고 해서 첫 단추를 끼웁니다. 자, 왜 보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캠핑 여행은 제가 20살 때였습니다. 영어로 해보세요. 네. The most memorable camping trip was when I was 20. The most memorable camping trip was when I was 20. 네. 자, 그래서 친구와 함께 동해에 가봤는데 거기서 너무나 예쁜 여자를 만났다. 또는 예쁜, 멋있는 남자를 만났다. 첫눈에 반했다. 그리고 데이트했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네. 자, 그다음 이 사람이 지금 나의 와이프다. 자, 이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인 것은 당연히, 예, 그 사람이 나의 지금 와이프이기 때문이다. 허즈본드이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하면 깔끔하고 스토리가, 예, 쉽게 들리는 거죠. 예, 이거를 잘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escribe, 예, 묘사하라라는 게 있었어요. description 이게 어려운데요. 저희는 지금 IELTS 목표잖아요. 예, 그래서 간단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가서, 예, 일요일 밤에 왔다. 예,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정말 잘하시는 거거든요. 예. 자, 그 다음 뭐 결론은, 네, 제가 언제나 밀고 있는 게 있죠. 네, 질문 감사합니다라고 하고요. 에바에게 똑같이 되돌려 묻습니다. 네, 질문 들으신 걸 똑같이, 네, 되돌려 주면 됩니다. 질문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이 갈림길이 IL, IM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여러 번 계속 에바에게 심심할 때마다 던져주세요. 네, 막힐 때마다 던져주시면 나옵니다. 등급이 나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예, 질문형을 잘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예, 해보죠. 자,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제가 20살 때였습니다. The most memorable camping trip was when I was 20. 네. 그 다음, 나는 친구와 함께, 예, 동해에 갔었다 할 거예요. 가다, 영어로 뭐죠? Go. 쉽죠? 예. 그럼 갔었다 과거형은 어떻게 될까요? went입니다. 예, 쉬운데 은근히 많이 또 틀리시고 과거형을 잘 못하세요. 공통적으로 과거형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캠핑을 갔다, 캠핑 가다는 영어로 뭘까요? go 캠핑입니다. 그 다음에 ing 붙이는 거 역시 중학교 때 나왔던 문법인데요. 저희가 중학교 문법만 잘해도 정말 회화 다 되거든요. 네, 중학교 문법 잘 해보세요. 네, 책 있으시면 다시 보세요.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스키 타러 가다? Go skiing. 네. 스케이트 타러 가다? Go skating.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입니다. 네, 영화 보러 가다는 그뭐 아니에요. 예, go to the movies. 라고 해서 조금 꼴이 달라요. 뭐 산책하러 가다, go for a walk. 예, 이것도 조금 다릅니다만, 네, go ing, 예, 몸 하러 가다라는 표현 외우시고요. 과거형 연습해 보죠. 자, 그러면 캠핑하러 갔었다, went camping. 낚시하러 갔었다, went fishing. 스케이트 타러 갔었다, went skating. 스키 타러 갔었다, went skiing. 네, 또 뭐가 남았나요? 네, 이 정도입니다. 뭐 수영하러 갔었다, went swimming. 자, 그러면 나는 캠핑하러 갔어요. 예, I went camping. 어디로? 동해 to East Sea입니다. 누구와 함께? With my friends. 자, 그러면 한국 영어로 옮겨 보세요. 나는 캠핑하러 갔어요. 동해로 친구와 함께. 네. I went camping to the East Sea with my friends. 네. 그 다음 나는 거기서 예쁜 여자를 만났습니다. 만나다 동사는 meet. 예, 과거형은 met. 예, 과거형만 잘해도 예, 거뜬한데 언제나 확 흔들리죠? 예, met입니다. 그 다음 예쁜 여자는 a pretty girl입니다. 예, 거기서 there. 오케이? 자, 그럼 연결해 보세요. 나는 예쁜 여자를 거기서 만났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I met a pretty girl there. 입니다. 그 다음, 뭐 아주 예, 진부한 표현인데,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지다. 정말 그대로 빠지다. 동사 fall 씁니다. fall의 과거형은? 예, fold가 아니고 fell입니다. 사랑에 빠지다, in love with 누구누구입니다. 자, 그녀와 사랑에 빠졌어요. 한눈에. 예, at the first sight. 예, 처음 보자마자 at the first sight. 자, 그녀와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I fell in love with her at the first sight. I fell in love with her at the first sight. 오케이? 자, 그것은 가장
네, 기억에 남는 캠핑 여행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녀가 나의 와이프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자, 네, 너무 티나는 스토리인가요? 오케이. 자, 그럼 연결해 보세요. 그것은 가장 기억에 남는 캠핑 여행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녀가 나의 지금 와이프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해보세요.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It was the most memorable camping trip in my life. It was the most memorable camping trip in my life. Because she is my wife now. Because she is my wife now. 네. 다음, 일정을 묘사를 해야 되는데요. 갔었다는 went죠. 자, 그러면 금요일 밤 하면 금요일 밤에 갔었고 나는 일요일 밤에 집에 왔다 할 거예요. I went to East Sea 금요일 밤 Friday night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다는 come back home. 예. 요 노래 가사도 많죠. 예. Came back home입니다. Come의 과거형은 came back home Sunday night입니다. 오늘 밤은 tonight, 내일 밤은 tomorrow night, 어젯밤은 yesterday night가 아니고 last night입니다. last를 쓰면 지난주는 last week, 네, 해서 last 쓰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시 해보세요. 금요일 밤에 동해 가서 일요일 밤에 집에 왔습니다. 오케이. 네. I went to East Sea Friday night and came back home Sunday night. 입니다. 자, 결론할 때, 네, 결론입니다. The conclusion. 에바와 가장 편하게 계속 대화하는 느낌 살려야지 채점자도 지루하지 않고, 스토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채점자의 귀를 잡으셔야 돼요. 우선 이 사랑스러운 캠핑 트립에 대해서 내가, 회상을 하게 해준 기회를 줘서 고맙다. 요말 해보고 싶은데요. 고맙다는 thank you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는 for 쓰고, 자, 주다, 기부가 있죠. for 다음에는 ing를 써야 되니까, thank you for giving me the chance입니다.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왜 볼까요? Thank you for giving me the chance입니다. 그 나의 사랑스러운 여행에 대해서 회상할 기회, 회상하다, 예, remember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the lovely trip입니다. 그 사랑스러운 여행에 대해서 회상할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giving me the chance to remember the lovely trip. Thank you for giving me the chance to remember the lovely trip. 그 다음, 에바에게도 심심하지 않게 던져주세요. 그런데 에바는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에바는 캠핑 좋아하세요? 입니다. 그런데는 By the way, do you like camping, Eva? Eva, Eva, 네, either is okay. 어느 쪽도 상관없습니다. By the way, do you like camping, Eva? 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Yeah, see you next time. Bye bye.